안녕하세요. 기타 크리에이터 이경민입니다. 핑거링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클래식 기타가 가지고 있는 매우 따뜻하고 공감감 있는 사운드, 그리고 통기타의 다이나믹하고 선명한 사운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기타를 가지고 싶어 하실 건데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기타는 이미 20세기 초반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클래식 음악에서 현대음악으로 음악 흐름이 바뀌던 그 과도기 시점이었는데요. 이 시점에는 아직까지는 통기타가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이 클래식 기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타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뮤지션은 하와이에 되어 있었는데요. 하와이에 로열 밴드를 운영하고 연주를 하고 계셨던 캘라카 씨는 자신의 밴드에 있는 모든 악기의 베이스 음역대를 감당하고 북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기타를 마틴 기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 당시에는 음향 시스템이라는 게 전무했기 때문에 기타 하나로 모든 악기의 베이스 음을 감당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기타였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마틴 기타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기타들 바디 크기 중에 가장 큰 바디, 005 바디, 지금의 OM 바디와 같은 그런 바디 크기를 쭉쭉 늘려서 K1 드레드노트이라는 바디 크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 크기가 바로 현재 드레드넛 바디의 시초이자 원형이기도 한데요. 이 바디는 2020년 하와이 학회에서 미국 음악사와 현대 음악사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와 같은 존재의 악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틴 기타는 이렇게 클래시컬한 사운드에서 현대적인 음악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존재했던 이 바디를 기념하고 그 학회에서 인정받은 가치를 돋보다 줄 수 있도록 그 기타를 복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기타가 바로 그 복원 모델 커스텀 메이저 캘라카이 모델입니다. 본 모델의 원형인 기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브레싱 패턴은 팬 브레싱이라고 해서 클래식 기타에 들어가는 브레싱 형태였는데요. 하지만 마틴 기타 커스텀 샵은 이 기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현대음악을 이끌어냈다는 그 특징을 강조할 수 있도록 브레싱 패턴에서는 마틴 기타의 X 브레싱 패턴을 어센틱 스펙을 넣어서 기타를 제작하되 그 브레싱의 굵기를 굉장히 얇고 낮게 스켈럽까지 전부 다 구현하여서 마치 통기타이지만 클래시컬한 사운드가 나오도록 기타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원에 대한 완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추구판에 있는 목재는 그 당시에 벌목된 싱커마호가니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클래시컬한 사운드와 통기타적인 사운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음악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 모델, 그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줄게요.